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장관 전서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농정회의 한 곳 총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덕무 저자고요. 18세기 가능되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긴 노래로 초청자에게 주어 홍주를 보내준 데에 감사함. 이렇게 해서 견디지 못하겠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글씨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장관 전서의 홍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홍주를 금하는 영이 풀리니 다시 친해지네. 이렇게 홍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건창지방의 홍주 건창홍주에 대해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글씨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되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에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첩사 한 섬을 이렇게 해서 쭉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16단계까지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시루가 필요합니다.